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말도 안 되죠. 겨울의 왕국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중고차에서도 꼭 생각하시는 차량, 아무래도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정말 끝내주는 플래그십 세단에 거기에 또 4륜구동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정말 컨디션 너무 좋고 관리까지도 너무 잘 돼 있는 플래그십 세단 하면 떠오르는 차량이죠.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 정말 메리트 있게 즐길 수 있는 차량, 바로 BMW 7시리즈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가성비 말도 안 되는 차량이고요. 바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어때에서 준비한 금액 1,9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3년 6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8,000km, 아주 준수한 키로수,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기로 포함한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750L의 X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4륜구동 X드라이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최강의 플래그십 세단 2,000만원 미만대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일단 128,000km, 키로수도 정말 짧아요. 거기에 13년식 모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확실히 앞면부에서도 조금 더 포인트를 줬죠. 바로 헤드라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앞면부에서 제일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제일 눈에 가는 부분이 이 헤드라이트인데, 예전에 그 할로겐 정말 노란 불빛이었다면 이제 LED 라이트로 바뀌면서 확실히 좀 더 존재감 넘치는, 그다음에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7시리즈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화현상도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관 컨디션 너무 끝내줍니다. 진짜 관리 너무 잘 돼 있어요. 앞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앞면부 컨디션 너무 좋죠. 그다음에 지금 본네트를 본다 하더라도 너무 깔끔합니다. 광까지 끝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진짜 본네트도 길지만 거기에 또 컨디션까지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이 차량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옆면부로 넘어와서 옆에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750 순정휠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휠기스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 지금 거의 새 타이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0-90% 정도 남아있고요. 측면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 27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전장 5m가 넘는 정말 긴 차체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 옆면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관 컨디션 끝내줍니다. 진짜 광빨. 제가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정도로 관리 너무 잘 돼 있고요. 틴팅 컨디션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50Li에 또 빠지면 섭섭한 옵션이죠. 바로 소프트 클로징 시스템,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이렇게 다 전동식으로 소프트 클로징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내짝 다 작동 잘 되는 거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휠기스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동일하게 80-90% 남아있네요.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올게요. 뒤로 넘어와서 또 뒤태도 보시면 진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이 고급스러운 럭셔리 세단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깔끔하게 이런 크롬 라인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 그 다음에 큼지막한 테일 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눈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이 차량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고요. 널찍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빠져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도 충분한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에서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튼 하나로서 잘 닫히는 이런 전동 트렁크, 당연히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이 차량은 진짜 외관 컨디션 제가 최근에 봤던 7시리즈 중에 최강이에요. 진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외관 컨디션 끝내주는 차량이고, 외관뿐만 아니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컨디션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 컨디션도 제가 자부합니다. 그 정도로 관리 너무 잘 돼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량 또 실내 안 들어가 볼 수 없죠. 바로 실내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담배 냄새 없이 아주 깔끔한 실내 컨디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눈에 딱 가는데 다 봤을 때 정말 관리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시리즈 하면 여기가 조금 그 손잡이가 좀 고질병이거든요. 소재 때문에 아무래도 좀 끈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것까지 없네요. 그 정도로 관리 너무 잘 돼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750Li 차량이고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시동을 켜고 그다음에 스피커가 켜졌을 때 이렇게 싹 올라오는 스피커 퍼포먼스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또 썬루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슬라이딩 방식으로 작동 잘 되는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잡소리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넘어와서 일단 핸들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도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살짝 앞으로 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볼륨 버튼, 햄지스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데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쪽, 네,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차선 이탈 경보장치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에 충돌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망의 옵션,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간으로 넘어와서 중간 보시면 또 와이드 디스플레이 창, 그 안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후진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시스템, 말씀드렸다시피 27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 핸들 뒤쪽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네, 일단 버튼까지 면상 하나 없고요. 전자식 기어노브, 왼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버튼, 카메라 버튼,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 옆에는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빠짐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풍부한 옵션과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7시리즈, 이렇게 앞자리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일단 공간성, 뭐 롱바디 차량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널찍한 뒷자리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발 받침이거든요. 예, 요거까지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없는 차량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딱 앉았을 때 요 시트 포지션에 딱 좋아요. 네, 이렇게 딱 발 받침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시리즈, 그 다음에 롱바디 차량 하면 뒷자리 옵션이거든요. 뒷자리 옵션이 말도 안 됩니다. 일단 뒷자리에 요 TV, 네, TV도 뒷자리에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뒷자리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 네, 전동 시트, 여기도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다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기능도 다 들어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750Li 뒷자리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요. 메모리 시트 옆쪽으로 해서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또 사이드 커튼, 네, 이것도 전동식,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요 한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뒷자리 공간성과 편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기통입니다. 네, 4000cc가 넘어가는 엔진의 8기통, 정말 부드러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잡소리 하나 없습니다. 잡소리 하나 없고요. 지금 엔진 떨림 전혀 안 느껴져요. 여기서도, 안면부에서도 안 느껴지지만 실내에서도 전혀 안 느껴지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750Li 차량. 이 차량 스펙 가격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3년 6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8천 키로, 아주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호 차량의 7시리즈 750Li 엑스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억 중반대가 훌쩍 넘었던 차량이지만 이제는 2,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큰 플래그십 차량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사계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4륜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을 생각하신다, 이 차량 1순을 추천드릴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업체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희는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특송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 7시리즈 750Li 엑스드라이브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